안녕하십니까. 지금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듯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초반과 달리 좀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왔지만 현재 코스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 빠져나가 있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관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이어갔지만 다시금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장 초반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빠져나간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매집되고 있는 매물, 물량들이 좀 이동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자, 현재 바이오와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매물대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매집을 해놓는 현재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모아 가셨던 분들 현재 상승세 나왔죠. 자, 금일 장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 자, 일부 물려 있거나 본전 정도 오신 분들의 매물대가 조금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조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처럼, 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처럼, 자,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 현재 도달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앞으로, 자,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좋은, 그리고 테마가 돌아올 종목들로 조금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강보합권 약 상승 구간에 있지만 상승 종목은 400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1100종목이 현재 있습니다. 1100종목이나 하락하고 있고 400종목밖에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약 상승 현재 구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매집 그리고 매수세가 한쪽으로 몰린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HLB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매집이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200종목 정도는 현재 상승, 그리고 600종목 정도는 하락이 나오는 일부 쏠림 매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세가 이동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현재 주가의 증시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들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부 소량 매집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 종목, 그리고 무거웠던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종목, 지금 저가에서 지금 곡소리 나고 있는 시청자분들,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미 저가에서 본전 오면 정리하시기 바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세력 그리고 외인들도 현재 지금 저가에 실적이 좋은 바이오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올렸다가 현재 매물대가 나와서 약간 조정이 나온 금일 윗꼬리라는 장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자, 세력주 아닙니다. 조금 횡보가 있더라도 조금 기다리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조금 더 담아서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